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구독자분에게 제보가 왔는데요. 미어캣이 출산을 했다고, 갑자기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톡을 봤는데 주소를 물어봤더니 서울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귀여운 친구들이 있을지, 그리고 또 미어캣 말고도 다른 동물도 있다고 해서 한번 겸사겸사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야,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신기하다. 와, 와. 안녕. 얘는 사람을 많이 무서워. 아, 저 보고 도망간 거예요? 얘는 지금 사람을 좋아했는데 애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아, 엄마예요? 네, 얘가 엄마. 아, 엄마고. 움직이죠. 어디가? 어? 배를 잘 보면 좀 이따 또 움직일 거예요. 아, 배가요? 네, 얘도 꼬치꼬치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쭉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숨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 방금 왼쪽이 뭐 눌렀었는데? 여기 쪽이 뭐가 튀어나왔었어요. 오, 방금 한 거죠? 네. 자, 이게 여러분들 출산 한 장면을 찍으신 거라고 하는데요. 어, 맞다. 오, 진짜요? 네. 잠깐만요. 다시. 오, 왠지 지금 힘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 나온다. 오, 진짜. 오, 나왔어요. 아이고야, 혼자서 아주 대견하게 잘했네. 오, 여기 나왔다. 진짜 핥아주고 있는 거죠? 그럴 거예요. 아이고야. 오, 나왔어, 나왔어. 아, 진짜 이렇게 어미가 하나하나 핥아주고, 퇴치 끊어주고, 관리를 처음 치고는 되게 잘했다, 초선 치고는. 오, 나왔어. 털이 없네. 귀여워. 아이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우와, 너무 이쁘다. 지금 태어난 지는 얼마큼 됐어요? 지금 딱 일주일 됐어요. 어, 진짜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만지고 넣어도 어미가 뭐 이렇게 좀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저는 얘가 이 꼬리가 귀여운 걸 태어나가지고. 아, 아이고야. 지금 눈 떴나?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 미어캣이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서식을 하는데 보통 집단 생활을 하고 땅을 파서 살잖아요. 얘는 짝짓기를 그러면 어떻게 한 건지 모르셨던 거예요? 네. 아.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저 부분이 네. 커져가지고 병원 가서 초음파 왔는데. 대박이다. 아, 요거 암컷수컷 이게 아니면은 좀 이렇게 구분해두신 거죠? 아, 걸어다니는 거 봐. 수컷. 네. 여기가 좀 약간. 아, 좀 태어났고. 네, 그거 같이 생겼잖아요. 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온 거구나. 야, 미어캣이 여러분들 조금만 있어도 금방 성장을 해서 이 아기 때 촬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보를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만한 사이즈는 진짜 처음 보는데요. 대략적으로 미어캣 사육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따뜻한 곳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출산은 어디서 한 거예요? 여기다가. 아, 자기가 스스로 했어요? 제가 일부러 못 열게 했어요. 막 얘가 네네네네. 땅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서 계속 뛰는데. 네네. 아, 근데 어린 나이에 초산이기도 하고. 아. 괜히 얘기들 잘못될까봐. 와. 일부러 안 풀어놨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주인분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안심하고 출산을 한 것 같은데 미어캣들 제가 알기로는 좀 예민하면은 자기 새끼 죽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죽이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꼬리를 막 물어 뜯어가지고 가끔 막 꼬리 없는 미어캣 보면은 다 애들이 네. 엄마가 이렇게 물어 뜯은 거가지고. 아이고 잔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얌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미어캣들은 절대 가만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동물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이 제일 얌전할 때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벽도 파고. 그래서 저는 벙커 쪽엔 아예 이런 걸로 벽을 아예 막아놨거든요. 와. 아이고야. 너무 귀엽다. 첫날 이거. 이게 첫날이에요? 네. 어, 근데 얼굴에 보면 검은 색깔이, 발색이, 털 색깔이 다르네요. 아기 때부터. 우와.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아까도 그랬지만은 카카오톡 주소 받을 때부터 놀랐습니다. 사실 서울이거든요 여러분들. 아 너무 신비롭다. 이거 탯줄이에요. 우와 미역계 탯줄. 이 친구들이 일주일 된 게 4만원 애들. 그냥 진짜 엄청 그냥 큰 쥐 아니면, 아 미안한데 큰 쥐 아니면 그냥 조그만 그냥 인형 같아요. 일로 와봐.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따뜻해. 어 너무 조그매서 미안하다. 이제 엄마 품으로 가라. 아유. 그람수 다 재놨거든요. 오 진짜요? 아 꼬리 약간 선천적 기형이 기형이네. 그냥 기, 그냥 긴 꼬리라고 해서 그냥 감고 컷해놨거든요. 아 몇 그람씩 자라는지 이러면서 하은이도 젖을 잘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그람수 재고 있었고. 와 특히 낳기 조금 전부터 그냥 애들한테 밥 주고 오. 영양제 같은 거 주거나 간식 주거나 이런 거 다 아침 저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와 저 오신다 해서 빡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아니죠? 와 일기도 겸사겸사 조금씩 쓰셨는데 진짜 미어캣들은 자연에서 굴파서 굴 안에서 출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 신기하네요. 이게 믿음이 확실히 같다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이구야 내 손이 올라와 버렸네. 아 어떡해. 아 이게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계속 보게 돼가지고 계속 찍게 되네요. 근데 또 네. 다른 동물도 키우고 계신다고 아, 들었거든요. 네. 콩도 쌌다. 아이고 그래도 나와 있을래? 어, 나와? 그럼 나은이 나와. 하은이가 좀 예민할 수 있어. 손은 좀 멀리. 네네네. 어어어 어, 왜 점프해? 아 미안해 미안해. 이빨 굴리고 있나요? 네. 그럼 물 수도 있어요. 아 미안해. 아, 목도리. 목도리 도마뱀이야, 뭐야. 어, 나 도망가야겠다. 어머, 자주 안에. 봤으면 안 그럴 텐데. 네. 처음 보다 보니까 새끼 지키려는 거. 아, 여기서구나. 아이고, 제 흑장난 쳐가지고 꺼내기 좀 그런데. 아, 저 사실 전에 네. 한번 네. 메일 보냈을 거예요. 프레이도 한번 보내주자. 써내자. 저 잘 모르겠어요. 유기동물. 아, 얘 유기동물이에요? 예요. 한 마리는 지금 버려진 애들이 온 거거든요. 어, 사연이 있는 친구구나. 오, 뭐야, 두 마리 있었네. 세 마리예요. 세 마리예요? 이렇게 있는데. 안녕. 아. 얘가 수컷이고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유기된 동물인데, 좀... 제가 가끔 포인랜드를 많이 봐요. 그래서 강아지 이런 종류가 아니고, 기타 해놔가지고. 네네네. 이런 애들이 버려지나 보거든요. 그 추운 날쯤에 인천 쪽에 동물병원에 지금 보호돼 있다고. 아 밖에서 있는 거를 누가 쪼 주워서 동물병원에 그걸 해가지고 아~ 거기는 유기동물 이렇게 해주는 데였나 봐요. 네네네. 그것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키워주고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특수동물이라는 거는 네. 키우기도 까다롭고 손 타기도 조금 힘들고 교훈 찾는 것도 힘들고 왠지 얘는 손이 너무 안 탔거든요. 결국 사람들 욕심 때문에 버려진 건데. 맞아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구독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얘네도 진짜 소중한 하나의 생명체고 얼마나 이게 무서우면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얘네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막 키우다가 버리고 이런다는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좀 아픈 경우가 많아요. 무튼 저기 안에 있는 친구는 겨울에 버려졌던 친구라고 합니다. 어? 뭐야 이제 좀 조금 이제 좀 안정감을 취해서 이제 냄새도 맡네. 너무 매력적인 그런 친구들인데 사육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신중해야 됩니다. 야 그래 그렇게 보초를 쓰란 말이야. 누가 들어오면 알았지? 야 근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을 여기 구독자분한테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미어캣이 번식이 된 건데 와 너무 재밌게 귀엽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유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생명을 입양을 해야 되고 사육할 때도 그런 것 좀 고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미어캣도 고려지더라고요. 보니까 미어캣도요? 네, 저희 그 토이엔드 보면은 미어캣도 종종 가끔씩 한 마리씩 나오고. 아이고, 들으셨죠? 저는 가끔 보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생물들이 나오고, 한 집에서 포인핸드 한번 올라올 때마다 같은 집에서 버리는 것 같은데, 막 레오파드 개코도 한 번에 열몇 마리 올라올 때도 있고, 막 비어디 드래곤도 나오고, 막 아유 강아지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엄청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요? 제가 만든 간식인데요. 네. 등심이랑 단호박, 파프리카, 당근 넣어서 만든 거. 어, 진짜요? 와, 수제 간식이네. 아, 맛있어요. 진짜 이런 정성이 있어야, 미어캣이랑 이런 신뢰가 있어야, 이렇게 잘해줘야 애들도 알고 이렇게 출산도 하고 안심하고 하는 거거든요. 굴을 파고 출산을 해야 아기들이 건강하고 어미가 안정감 취하고 출산을 할 텐데, 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출산을 할 정도면 굉장히 주인과의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뭐라 해야 되지? 유대감, 뭐라 하죠? 믿는 거죠? 잘 먹어요. 야, 지금 하온이의 남편을 데려오셨어요. 어, 얘 스컷이에요? 네. 아, 이쁘다. 어, 얘는 좀 더 친화적이네. 물 높을까? 어떻게 착해. 어, 왜 이렇게 착하지? 안녕. 어, 뭐야. 나 귀파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냐? 어, 너무 이쁘다, 얘. 지금 지인분들이 근처에서 사시는데 다 미어캣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하온이가 알게 모르게 임신을 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배가 커지고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얘네들도 발톱 이런 거 잘라줘요? 네, 이거 하얀 부분 다 잘라줘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잠깐만, 오야! 점프한다. 옛날에 유튜버 팀문과 품바에 가가지고 미어캣을 처음으로, 미안해. 가까이서 보고 했는데, 얘네들도 아기 때부터 사람이랑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착하네. 어디, 거기 안 돼. 오르르르! 쭈꾸랑만 비교해도 얘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뭐야, 땅콩이다. 그 집에 한 마리씩 기르시는 거예요? 두 마리요. 아, 두 마리? 앙코스컷이에요? 네, 앙코스컷. 아, 걔네들끼리 안 하더라고. 뭘 안 해요? 아, 네.